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디 이펙츠 특집. 네. 마지막 시간이죠. 네. 2016 컴프레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짝 불안한 감도 있고 네. 기대도 많이 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앞서서 오버드라이브들이 2타석, 연타석 홈런을 쳤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첫 타로 보고 계시는 거면 앞에 2편, 1편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아니, 네, 빨리 보셔야 네. 겟할 수 있어요. 특히 1편, 시계즈. 왜냐하면 이제 컴프레서만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 1, 2편을 일단은 보셔야 그거 좀 약간 네, 그러네요. 이거를 띄엄띄엄 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컴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탁월하네. 2016 컴프레서는 다이나믹 모드가 포함된 하이클래스 컴프레서 페달입니다. 이 다이나믹 모드가 뭐냐면 입력 시그널 어택 타임과 릴리즈 타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모드예요. 네. 자동? 컴프를 자동? 이 연주자들은 놀랍죠. 왜? 왜 이걸 자동? 뭘 믿고 맡겨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본디 이펙터만의 기술력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레스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네, 맞아요. 또한 노브를 사용하는 매뉴얼 모드도 있어서 사용의 편의성을 넓혔고요. 매뉴얼 모드가 보통 기본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드도 있어서 사용의 편의성을 넓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모드 전환은 간단하게 푸스 지체를 길게 눌러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2016 컴프레서는 착색 없는 투명함을 유지하면서도 컴프레서의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하이퍼포먼스 블랙머 VCA가 탑재되어 컴프의 기능 외에 톤을 필터링하거나 어떤 효과도 시그널에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베이스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레티오, 스레스홀드, 레벨, 어택, 릴리즈와 니 커브를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플레이가 원하는 사운드에 가장 가까운 컴프레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페달입니다. 이 컴프레서 페달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항상 최고의 세팅을 찾는 게 힘들죠. 네, 맞아요. 곡마다 다른 설정하기가 어렵죠. 네. 그거 언제 하고 있어. 근데 컴프를 반드시 쓰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네. 톤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면서 컴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본디 이펙터는 몇 년의 개발 끝에 오토 모드가 기본적으로 디자인돼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곡마다 따로 세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표현을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25mm 전용 아댑터로 네. 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티오 시그널이 압축되는 비율을 네. 정합니다. 스레스홀드 컴프레서의 시작점을 조절을 합니다. 네. 이 노브는 토글 스위치의 설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노브입니다. 네. 레벨, 출력 레벨과 메이크업 게인을 설정을 합니다. 12시는 유니티 게인 위치라고 하네요. 네. 어택, 컴프레서의 어택 값을 조절을 합니다. 어택은 스레스홀드에서 레티오까지 진행 속도를 뜻한다고 하네요. 네. 릴리즈, 컴프된 시그널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네. 조절을 한다고 하네요. 오, 굉장히 유용한 네. 노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글 스위치, 업, 소프트 니, 원만한 커브를 제공을 하고요. 네. 다운, 하드 니, 일반 설정이며 리미팅감이 많은 강한 곡선이라고 네. 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위에 있는 LED와 색상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네. 네, 빨간색은 매뉴얼 모드, 노브를 네. 사용하는 모드고요. 파란색은 다이나믹 모드, 오토 모드죠. 네. 이 2016이 오토 모드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토 모드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입력 신호인 피킹 세기 또는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어택 값과 릴리즈 값이 변한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와, 이거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뭐냐면은 저는 태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컴프 사운드를 가져가면 일정 부분 자연스러움을 포기해라. 아니면 자연스럽게 갈 거야? 컴프 쓰지 마. 약간 아직도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컴프를 기가 막히게 쓰시는 연주자분들 아닌 이상은 컴프 걸었을 때 그 컴프 특유의 사운드, 또 그것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자연스럽네요. 딱 걸릴 때만 걸려주고. 그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페달보드 위에는 컴프를 예전에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제가 페달보드를 처음으로 쌌던 그 저의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어릴 때죠.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고 하필 또 제가 했던 팀이 또 이제 리듬 연주를 많이 해야 되는 팀이어서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 특유의 컴프감과 이 볼륨감이 이제 뒤로 이제 백이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쵸. 이제 기타에 착색되는 느낌이 너무 좀 싫어서 그게 사운드면 사운드인데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컴프를 빼버리고 차라리 나는 좋은 프리를 쓰겠다라는 주의로 가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기타리스트 딱 두 부를 갈려요.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쓴다 안 쓴다. 네. 쓸 거면 좋은 클린 부스터 아니면 프리를 쓰겠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컴프레서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시에 필요한 곡에만 꺼내 쓴다. 필요한 곡에만. 그러니까 늘 쓴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곡에만. 그래서 컴프 쓰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차라리 아니면은 뭐 녹음실에 이제 뭐 국민 컴프죠. 뭐 튜브테크 아니면은 이제 LA2A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나가는 이제 전체 시그널 자체를 좋게 사운드를 잡아서 걸거나 좋은 풀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긴 하는데 이거를 쳐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뭐야. 이게 뭘까 좀 놀라서 여러분 영상에서 약간 뭐야 이게 뭐 걸린 거야 안 그쵸, 걸린 그쵸.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뉘앙스가 정말 독특하거든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버려서 그리고 치시면 알아요. 얘가 언제 걸고 그쵸, 있구나. 그쵸.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정말 똑똑한 리미터의 네. 느낌이 강하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 모드를 한번 네네. 가볼게요. 빨간 불이죠. 네, 일단은 압축하는 양을 한번 많이 변화가 있겠죠. 네네네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보려면 트레시홀드 값을 또 주고 레시오를 이 정도만 줘버려도 네. 근데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컴프랑 좀 달라요. 저는 에고 컴프만 생각해 보셔도 느껴지진 않아요. 정말 에고 정말 좋았거든요. 네. 높은 점수 그때 저희도 네.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특유의 컴프 특유의 그 질감이 있어요. 네. 이 뭐랄까 그거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줬던 거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가 높게 점수를 네, 줬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스럽네요. 예를 들면 뭐 폴 잭슨 주니어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도 와 컴프 이빨 눌러놨다 뭐 이런 거를 느끼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들었던 뭐 여러 앨범들이 컴프레서를 안 건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네. 다 걸려있는 소리인데 그게 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금 꺼졌나요? 켜져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래시 홀드랑 일단 네. 꺼서 꺼졌죠 지금? 네. 이제 켜볼까요? 네. 네. 이제 트래시 홀드랑 레시오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오, 그죠. 이런 소리. 동일한 세팅에서
토그를 내리고요. 이 릴리즈를 높여볼게요. 네, 릴리즈 높이면 이제 그 컴프가 이제 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 입자가 굉장히 많이 걸린 듯한 느낌 날 거예요. 느껴지죠? 그렇죠. 이거는 듣는 것보다 연주하면서 많이 네.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손 컴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연주할 때 손 컴프 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저는 그 컴프를 페달에서 빼고 컴프를 이런 거 컴프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이 컴프는 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뭐냐면 은총 씨가 프리앰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은총 씨가 프리앰프를 내려놓고 다시 컴프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전 처음이에요. 페달 위에 컴프를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게 네. 처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하게 줬는데 이런 거 이제 손으로 치면 또 느낌 더 나거든요. 녹음실에 가서 베이스 기타들이나 뭐 보컬이나 뭐 기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죠.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프리와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프리를 쓸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컴프레서가 영어로 뭐 그냥 계속 치면 압축기라 그렇죠. 압축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컴프레서가 왜 종류별로 많이 사냐면요. 컴프레서 때문에 사실 음색이 바뀌어요. 컴프레서 때문에. 그러니까 튜브테크를 가장 많이 썼던 이유들은 내추럴함 때문이었고요. 가장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심플하게. 뭐 이거 이야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LA2A를 많이 썼던 거는 LA2A 특유의 그렇죠. 힘과 에너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베이시스트들이 많이 썼고 보컬 중에서도 외국에서는 그 굉장히 그런 흑인 음악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혹은 락 같은 거에서 빵빵 치고 나와야 될 때 그걸로 이제 크랭크가 빡 당기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과연 볼륨만 커지느냐 아니에요. 어쿠스틱 기타도 똑같은 기타와 똑같은 마이크를 쓰는데도 튜브 테크로 녹음했을 때랑 LA2A로 녹음했을 때랑 음색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마틴으로 녹음할 것인가 아니면 깁슨으로 녹음할 것인가 아니면 테일러로 녹음할 것인가. 왜 이 세 가지 브랜드를 방금 말씀드렸냐면 이 세 가지의 사운드 성향 자체가 완벽하게 다 다르기 다르죠. 때문이죠. 녹음했을 때 받아오는 결과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세션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많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곡들을 녹음하고 현장에서 부딪혀보면서 그 결과물들을 얻어내죠. 근데 이런 페달이 나와버리면 그런 이제 뭐 물론 이거를 녹음 때 뭐 또 활용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시에 또 우리가 느끼는 고충이 있어요. 그쵸. 그 컴프를 잘 쓰고 싶은데 컴프를 걸었어요. 근데 메인 믹서로 나갈 때 그 출력을 잡는 믹싱 엔지니어 거기서 또 컴프를 또 걸어버려. 그래서 멸치 사운드가 된 거예요. 나는 기타가 둥땅 이렇게 쳐서 그래서 음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컴프가 걸려. 컴프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 이제 음이 끊겨요. 이제 더 많은 서스테인 양을 주고 싶은데도 음이 사라져버리고 왜냐하면 이 트레시홀드 값과 레시오 값이 누르면서 그 소리를 커트를 해버리는 네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지가 다 알아서 그렇죠. 해주니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2016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사운드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네. 저는 칼리 76이라는 컴프레서가 있어요. 네네. 칼리 76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제가 튜브 테크와 네. LA2L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짱이다가 아니거든요. 칼리 76과 어깨를 견줄 만한 컴프가 나왔다. 그냥 다른 걸로. 네. 왜냐하면 지금 칼리 76이라는 컴프레서가 지금 넘사벽급이라는 그 지금 그런 뭐 갑자기 말이 평가를 받고 있고 과연 이거보다 더 좋은 페달 형태 스튜디오 그 컴프레서가 나올 것이냐라는 말이 가장 많아요.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얘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로 지금 승부를 보고 있어요. 너무 좋고 기타리스트들이 내추럴한 사운드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컴프감이 정말 이렇게 이질감 없이 나가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선택해야 될 페달이 아닌가. 한줄평은? 아 제가 뭐라고 했죠? 아 제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줄평을 말해 주지 않았어요. 칼리 76과 어깨를 견줄만한 페달이다. 나란히 할만한 페달이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4연타석 홈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펙터 올스타스. 저 한줄평 바꿔도 되나요? 저 원래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앞전 그 전 두 편을 보신 분들 제가 이 말 아는데 사실 요 편 찍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세 개 저는 다 샀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거 한줄평을 할게요. 아까 앞에 거는 그냥 네. 편, 네.
어쨌든 대단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끝없는 연구를 해왔는지가 네.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오랜만에 만났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둘, 셋. 셋. 이펙터 세대로 총 30점을 얻어, 60점이죠? 네. 60점을 얻어가네요. 세편다 만점이 나왔고요. 정말 쾌거를 이루네요. 아,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항상 신뢰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뭐냐면요.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라고 말하면서 시작하지만 쓸 톤도 많고 이런 말이 맞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BMW라는 차가 다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타보면 또 좋고 안 타본 사람들은 타본 적 없지만 저건 좋은 차야 라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본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신생 브랜드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좋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슈퍼카인데 뭐 지금은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세라티라는 차가 한국에 네.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 같은 거나 페라리를 처음 봤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봅니다. 강력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본디 이펙트에서 더 많은 더 좋은 페달들 계속해서 꾸준히 생산해 주기를 간절히 네. 기원합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세편 다. 네. 예. 편집이 걱정될 정도로 네네. 세편 다. 저희가 왜냐하면 은총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 많아졌거든요. 왜 많아졌느냐? 좋기 때문에. 네. 보시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네.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